오늘은 310쪽 초구효를 읽어보지요. 초구는 구교하야 멸진이 무구하니라. 구겉초하니 죄하무위자야님 하민지상이요 위수형진이라. 당용형지시하야 죄수이형경이라. 효는 묵계야니 기과수구로 구지여 족하야 이멸상기지하니 인유수과의 교이멸기지직 당친구하야 불감진어악의람 호로득무구람 계사의 운수징이 대개 차수인지 보이라니 언칭지여수여 초구로 등우구야람 초여상이 무위하니 미수형지니요 여사효는 개비용형지니라. 조거최하니 무위자여옵 상처준비지상하야 과오준비하니 여무위자여람. 왕필이 무음양지비라니 음양이 개여 기우허니 기용부야리요 연이나 책배 조성의 불언탕이 불탕이자는 개초종지의 위대하니 임지초구적 이비위정하고 약수상유계운 불탕비하면 건상유계운 무위는 자기지비요 비음양지비야람 조상이 무위하니 미수형지상이요 중사효의 미용형지상이란 조제괴시하야 죄박과수하고 우제폐하구로 미구교멸지지상이란 지악어초구로 득무구님 섬제소상이 무구야란 상알구교멸지는 불행야람 구교이멸상희지즉 지징계이 불감정기역구로 운불행야람 고인이 제형의 유소죄직 교기지하니 개취금지기행하야 사불진어악야람
멸지는 우유불진어 악지성이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괴는 서합괴라고 해서, 서합은 이 사람들이 합세를 하고 합심을 하고 합동을 하는데 가운데 끼어서 방해를 하고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초구니까 맨 밑에 있는 거이면서 양효고, 이게 이제 초구하고 상구, 맨 위에 있는 활의서합이니까 맨 위에 있는 상구효는 홍별을 당하는 입장이고, 그 밑에 6위부터 2, 3, 4, 5까지는 형벌을 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초구효는 이제 어떻게 형벌을 가하냐면, 구효하야 멸진이 누구 아니라. 구자는 이게 신발, 신길 구자예요. 신길 구자예요. 그래서 교는 이게 착고라고 해서 옛날에 칼이나 이런 것들을 채우는 거지요. 발에다 채우는 거. 그 형틀 기구가 착고라는 교가 있대요. 여기 형틀을 발에다가 신겨가지고 멸진이. 지자는 이게 발꿈치를 나타내는 건데 사실은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무구 아니라 허물이 없을 거다. 이거는 처음에 잘못을 했을 때, 더 이상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가볍게 처형했던 형벌이에요. 구, 거초하니, 구는 양효니까 양효가 처음에 있어서. 최하 무위자야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서 지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민지 상이요. 이걸 백성으로 말하면 그냥 일반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은 잘못하면 죄망에 걸려서 처형만 받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위수형지이니라. 형을 받는 사람이다. 당 용형지 시하야 형벌을 쓰는 시초를 당하여서 죄소이 형경이라. 잘못한 죄는 작으면서 형벌도 가벼운 형벌을 받는 입장이더라요. 교라는 것은 목계야니 나무로 만든, 이게 형틀 개자예요. 나무로 만든 형틀이니 기, 과, 속으로 그 허물이 작기 때문에 구지여 족하야 발에다가 그것을 신겨서 이 멸상키니 그 발꿈치를 멸상, 없앤다는 것은 발꿈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인유소과에 사람들이 작은 잘못이 있을 적에 교이 멸기지면 형틀을 발에다 씌워서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면 당진구하야 마땅히 징계하고 두려워서 불감진어악이라 감히 악한 쪽으로 진부하지 못하더라.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못하더라. 고로 득무구라. 그래서 허물이 없다라는 전개가 나왔다. 이저 뒤에 계사전에 보면은 이 64개 중에서 꼭 한번 챙겨볼 만한 내용들을 거기다가 다시 한번 실어놨는데요. 계사전에 어떻게 써있냐면, 운 소징이 되게 차 소인지 보게 하라 했어요. 징계는 작은데 경계를 크게 해주는 것. 작게 징계를 하지만 크게 경계가 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소인배들의 복이다.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계사전에. 그렇게 말을 해놨으니, 언징지어 소여촉으로 말하되, 소는 악한 짓이 작은 것, 초는 처음 악한 짓을 하는 것, 작고 처음 하는 데에 징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득무구야라,
허물이 없게 된다는 거다. 초여상이 무비하니 처음 자리와 상의 자리가 지위가 없어요. 거기 밑자는 지위로 쓰인 밑자예요. 지위가 없으니 위수형지이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형을 받는 사람들이고 여사효는 나머지 사효는 2, 3, 4, 5 사효는 개위용형지이냐 다 형을 쓰는 사람들이 되더라. 초거 최하니 초효가 맨 밑에 있으니 무위자예요. 지위가 없는 자고 상처 중위지 상하야 이 상효는 존위의 위에 처하여서 존위는 임금자리거든요. 임금자리 윗자리에 있어서 과어 존위하니 존위보다 지나치니 역 무위자여라. 지위가 없는 사람이다. 왕필이 이위 무음양지 위라 하니 왕필은 최초로 주역의 주석을 다른 분이 됐죠. 그 분이 말하기를 무음양지위, 음양의 지위가 없다. 음양의 위치가 따로 정해진 게 없다라고 했으니 음양이 개어 기우하니 음이냐 양이냐라는 것은 기수냐 우수냐에 매여 있을 뿐이지 지위가 어딨냐는 거죠. 그러니 기용부야리 어찌 없음을 용납하겠는가. 사실은 있다 없다 따질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연이나 그러나 제궤 초상에 여러 궤 초구효라든지 초육효라든지 상구효라든지 상육효 초상에 불언 당위 불당위자는 당위 지위에 합당한지 지위에 합당치 못한지를 말하지 않은 것은 개 초종지의 위대하니 그 초효하고 상구효는 그게 그 지위를 가지고 따질 자리가 아니잖아요. 초는 시작이라는 의미가 강하고 상은 마무리라는 의미가 강하다 보니까 초종지의 위대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시작과 마무리의 의리가 크기 때문에 커서 지위를 가지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가 임지초구 즉 이위위정하고 저기에 임궤를 배웠어요. 임궤의 초구효 같은 데는 그 위치로서 발정자 정도로 삼았다라고 했고 약수 상륙의 운 숫자도 배웠지요. 숙궤의 상륙교에는 운 부당이 지위에 합당치 않다라고 거기는 쓰여 있고 건궤 상구효에는 무위 거기는 지위가 없다라고 써 있는 것들은 자귀지비요 비음양지외라 거기 지금 예를 들었던 임궤 초구효라든지 숙궤 상륙효라든지 건궤 상구효 여기에 쓰였던 밑자는 자귀지비 벼슬 관직으로 말한 밑자지 음양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 곳곳마다 설명이 다 다르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을 담으려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글자를 쓰고 있어요. 여기 초구휴에서는 작은 잘못을 했을 때 징계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게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의를 보세요. 초상이 무위하니 초구효와 상구효는 지위가 없으니 위수형지 상이요. 형을 받는 상이 되고 중사효 위 용형지 상이라 가운데 있는 내효는 형벌을 쓰는 상이 되더라 해야죠. 초제 괴시하야 이 초구효가 괴의 시작에 있어. 이 괴는 지금 서합괴인데 서합괴에서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그 사람을 제거하는 입장에 첫 번째 잘못하는 사람, 잘못이 작은 사람이에요. 죄 다 과소하고 죄는 박하고 허물은 작고
우제 괴학으로 또 이 서합계의 맨 밑자락에 있기 때문에 위후교 멸치지상이라. 그 착고라는 가벼운 형태를 신겨서 발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요. 지 악어 촉으로 그 악함이 악함을 처음 시작하는 데 그치게 하기 때문에 그 누군이 허물이 없게 되는 것이니 점재 소상이 누구야라. 점을 쳐서 이 점자 소상이 누구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점치는 법도 이제 해봐야 되는데 64개에서 이제 이 제일 쉬운 방법은 동전을 3개를 가지고 동시에 이제 3개를 흔들어서 6번을 던지는 거예요. 원래는 동전 하나씩 던져서 18번을 던져서 뽑는 거지만 3개를 동시에 던지면 이게 전부 다 같은 게 양이 나올 경우도 있고 전부 음이 나올 경우도 있고 2개 중에서 하나는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이 하나 다른 것이 특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음양표를 뽑는데 뽑아가지고 서합계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초구효, 첫 번째 효를 뽑을 적에 전부 다 3개가 변하지 않는 이거라든지 다 변한 이거라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그게 이제 이 초구효를 내 점괘로 뽑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초구효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그 말이에요. 점자 소상이 무구라는 건 뭐냐면 점을 쳐서 서합괘를 뽑았고 서합괘 중에서 초구효가 변효가 됐을 때 그게 자기 점괘인데 이런 괘를 뽑았다면 아 이게 뭐냐면 가볍게 벌을 받거나 가볍게 혼나는 정도로 끝났다. 그 나머지는 큰 잘못은 없을 거다. 고쳐라. 그 말이에요. 고치면 허물이 없을 거다. 그 말을 점자 소상이 무상냐. 점핀 사람이 작은 상처는 있지만 허물은 없을 거다. 그런 말이에요. 상활 구교 멸지는 그 착고라는 형태를 신겨서 발뒤꿈치를 없앤다는 것은 불행냐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악하랍자 한자를 더 넣으면 불행하게 하라.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거죠. 이 행자는, 행하행자는 발로 움직이면서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번역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하려고 했던 그 악한 짓,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구교의 멸상기지면 그 형구를 신겨서 그 발뒤꿈치를 상처를 주게 한다면 지 징계의 불감창기하거라. 징계함을 알아서 감히 그 악한 것을 장자는 길을 장자요. 길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운 불행야라. 그래서 행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이거죠. 고인이 제형의 옛사람들이 형벌을 제정할 적에 유소과즉 작은 잘못이 있게 되면 교기지야. 그 발뒤꿈치에다가 형구를 신기는 거죠. 그랬으니 개취금지기해가야.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가는 것, 그 다니는 것, 그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취해서 사불진하게 하라. 악한 대로 나가지 못하게 한 의미가 있더라야죠. 멸지는 우유 불진어 악지상이라. 여기 멸지라는 것은 또 악한 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상이 있다는 거다. 이거죠. 이게 처음에 홈 벌을 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